자격증 시작하자. 허! 주경야도 주경야도 기능사도 주경야도 기사도 주경야도 기능장도 주경야도 기술사도 주경야도 자격증 주경야도으로 끝내자. 아! 이게 뭐라고? 아! 됐고요. 야, 이번 시간 지금서부터 우리 상하소개 봅니다. 21번이겠네요. 용해성 성분으로 무기물질인 불소를 처리하기 위해서 유효한 고도 처리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그랬죠. 불소 처리하는 고도 처리 방법인데 가장 거리가 먼 것. 좀 어려운 문제일 수가 있는데 교재는 분명히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네, 답은 3번이에요. 3번. 요거 뭐 응집 침전이라든가 골탄, 그다음에 전기 분해 외에 우리가 막 처리라든가 활성 알루미나법도 우리가 불소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역삼투 같은 걸로 우리 불소 처리할 수 있고요. 활성 알루미나 갖고도 불소 처리할 수 있다. 그다음에 22번 봅니다. 하소 계획의 목표 연도 얼마요? 하소는 20년이죠. 하소는 20년입니다. 답은 2번. 23번. 길이가 100m고요. 직경이 40cm인 하수 관로에 하수 유속을 1m/s로 유지하기 위한 하수 관로의 동수경사 만강 기준이고요. 맨인식에서의 조도계수 n은 0.012다라고 했죠. 그렇죠? 여기 보시면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여태까지 우리의 맨인 공식을 이용하면 유속이나 또는 유량을 구하는 문제가 대부분이었는데 요거는 먼저 유속이 1m/s로 주어지고 뭘 구하래요? 우리가 i값을 구하래요. 즉 우리 동수경사 i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맨인 공식에서 우리 유속 구하는 식을 먼저 기억하셔야지 n분의 1의 예, r의 예, 3분의 2승 i의 예, 2분의 1승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게 유속 공식 구하는 공식이 되는 건데, 그렇죠? 거기 보시면 n 값은 주어졌습니다. 얼마로? 의도 한번 써볼까요? n 값은 그렇죠? 대입만 하면 되는 건데, 우리가 n 값이 주어지고 r 값은 구해야 되는 거고, i 값을 구하라는 얘기고, v 값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먼저 n 값을 주었으니까 우리가 r 값 먼저 한번 구해봅시다. r 값. 예. r은 뭐예요? r은 윤변분의 단면적. 그죠? 경심을 말하는 건데, r은 윤변분의 단면적이에요. 그쵸? 근데 여기 조건 한번 보면, 길이가 100m고, 직경이 40cm 직경이 나왔네요. 그쵸? 예, 그래서 요거 우리 r 값은 어떻게 4분의 2로 구하시는 건지 아셔야 됩니다. 곧바로 한번 나오는 걸로 한번 해봐야죠. 그렇죠. 알값 한번 구해봤죠. 4분의 D. 그래서 우리 직경이 지금 40cm로 나왔기 때문에 이걸 얼마로 봐요? 0.4로 봐버리면 맞죠? 이게 얼마 돼? 0.1이 되죠. 그럼 다 됐네요. 그냥 여기다 정의하겠습니다. V값이 아까 1m/s라고 했어. 1m/s. 얘가 N값이 0.021? 12? 예, 0.012? 예, 이거 N승. 그 다음에 R이 얼마? 0.1에 얼마? 3분의 2승. 그 다음에 i의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i를 구하라는 얘기지. 한번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어떻게 할까요? 얘를 한번 넘겨볼게요. 넘겨보면 0.012 예, 12는 0.1의 어떻게 3분의 2승 그 다음에 i의 2분의 1승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그냥 하시면 되겠지 뭐. 어떻게 0.012 나누기 0.1에 우리가 여러분들 2분의 3 2 나누기 3승 2 나누기 3승을 눌러버리면 얼마가 0.05569 나오네. 이게 0.05569 또 이렇게 나오네. 이거는 어떻게 i의 2분의 1승 되는 거지. 여기서 i 값을 구하려면요 양 지수 중에다가 곱하기 2승을 곱하면 되겠네. 2승 제곱을 하라는 얘기예요. 요거에 제곱을 눌러버리면 어떻게 3.1 이게 보시면 i 값은 3.16 나오지만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이 되겠네요. 그렇죠? 예. 여기서 2분의 1승을 지어보려면 곱하기 2를 똑같이 지수승으로 곱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구하시면 답이 3번이 나오겠죠. 24번도 보시면 복류수나 자유수명을 갖는 지하수를 취수하는 시설인 집수매그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그랬어요. 예. 네, 이거 틀린 것은 답은 2번이죠. 집시맥의 매설 깊이는 보통 1m 이하가 아니라 5m 이하로 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5번도 하실 수 있어야죠. 네, 답은 4번입니다. 계획일을 평균 오수량은 네, 계획일을 거기 최대 오수량의 70에서 80%가 맞는데 50에서 60이라고 나왔죠. 틀린 거고.
그 다음에 26번도 표준 맨홀의 형상별 용도에서 내경이 1500mm의 원형에 해당되는 것으로 했는데 이거는 3호 맨홀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내경이 1500mm 같은 경우는 원형 같은 경우는 3홀이고요. 그러니까 내경이 900mm 원형 같은 경우는 1호 맨홀이라고 그런 거고 1200은 2호 맨홀, 그 다음에 1500은 3호 맨홀, 1800이 4호고요. 그 다음에 2100 원형이 5호 맨홀입니다. 이거 처음 나온 문제예요. 그렇죠? 어쨌든 제가 우리 상하수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너무나 범위가 넓은데 가끔 가다가 이런 문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처음 나온 문제인데 어쨌든 1500은 3홀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7번 비교의 윤도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비교의 윤도 시험 아주 잘 나온다 그랬어요. 예, 답은 4번이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고 28번도 28번도 보시면 하수관이 부식하기 쉬운 곳은 그렇죠. 우리 여러분들 관정이죠. 맨 위에. 그렇죠? 우리가 하수에서 우리 혐기성화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황상 같은 물질들. 그러니까 산하고 형성되는 물질들이 기체 물질들이 우리 관정으로 가기 때문에 뜨니까 관정이 많이 부식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28번 보시면 상수도 치수관고의 치수구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거 그랬죠. 근데 이거 문제가 아마 정확하게 지금 산업인력 관련 나왔지만 정확하게 산업인력 관련해서 밥을 발표한 거는 우리가 전항 정답으로 했죠. 이게 지금 뭐예요? 주어진 게 치수 간거의 치수구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치수보의 치수구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잘못됐습니다. 그렇죠? 네, 잘못된 문제예요. 네, 안 보셔도 되고. 30번 보시면 우수 배제 계획에서 계획 우수량을 산정할 때 고려사항이 아닌 것 그랬어요. 네, 확률 연수 맞죠? 예, 유출 개수 맞고요. 그다음에 유속 개수가 아니고요. 배수 면적 유달 시간이 다 고려상입니다. 요거에 뭐가 들어가요? 확률 연수까지 들어간다는 얘기지. 예. 됐고요. 그다음에 31번 상수도 급수 배관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것 그랬어요. 거기 보시면 3번이 답입니다. 급수관이 계거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개의 계거에 위로 부설하는 게 아니라 아래로 부설하는 거죠. 아래로 부설한다. 32번도 완성 여과제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거 이런 건 틀리면 안 되죠. 예, 보시면 1번이 답이죠. 완성 뭐예요? 이게 지금 보시면 그쵸? 1번 보시면 여과지 깊이는 하부 집수장치 높이에 자갈층의 두께와 모래층 두께까지 2.5에서 3.5까지 맞아요. 예, 맞는데 모래층의 두께뿐만 아니라 모래면 위에 수심과 모래면 위에 수심 있죠. 그 다음에 여유고까지 다 더해서 2.5에서 3.5로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모래 위에 어쨌든 수심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 수심과 여유고까지 다 더해서 2.5에서 3.5로 한다. 이게 맞는 말인데 조금 까다롭게 문제 나왔지만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3번 전향정에 대한 펌프 형식 중에서 틀린 것 그랬어요. 이것도 2번이 틀렸습니다. 거의 똑같이 전향정 3에서 12m 이하는 펌프 구경 400m 이상의 어떤 원심 펌프가 아니고요. 사류 펌프를 사용한다 그랬어요. 사류 펌프. 그 다음에 비교전의 문제가 34번 또 나왔네. 뭐 너무 많이 나왔던 거니까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35번도 이것도 하수 갈로의 설계 유량 나왔는데요. 이거는 2번이 답입니다. 뭐 한번 보고 넘어가실 것 같아요. 36번도 보시면 송수 시설의 계획 송수량 산정에 기준이 되는 것은 그랬네요. 답은 1번이고요. 37번도 보시면 거기 정수 처리를 위한 완성 여과 방식만을 선택했을 때 거의 처리할 수 없는 항목은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거냐면 농약을 하고 보시나요? 농약은요 활성탄과 오존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활성탄과 오존으로. 이것도 좀 까다로운 문제긴 하죠. 근데 어쨌든 교재에는 있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38번도 보시면 관로의 접합과 관련된 고려사항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예.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데 두 개의 관료가 합류하는 경우는 중심 교각은 되도록 60도는 맞죠. 근데 60도 이상이 아니라 60도 이하가 돼야 됩니다. 그게 틀린 내용이죠.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시고 39번도 이건 이제 정수시설의 착수정 구조와 형상에 대한 설계 기준인데 틀린 것 그랬죠? 답은 1번입니다. 1번입니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시고 34번도 펌프를 선정할 때 고려상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답은 3번이죠. 3번.
거기 펌프는 저용량일수록 효율이 높으므로 가능한 한 저용량 선택한다 그랬는데 거기 펌프 용량이 클수록 효율이 높아지는 거죠. 이렇게 높아진다. 그래서 대용량. 그래서 가능한 한 대용량을 사용해 좋죠. 어쨌든 답은 3번이 됩니다. 그렇게 정리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개론하고 상하수까지 봤습니다. 우리 조금 쉬었다가 방지기술과 나머지 과목들은 좀 이따 같이 보도록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